뭐야? 왜 틀려 또? 잘못 그렸나? 5.43이 나오는데. 뭐 찍을 때마다 달라져?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했나 봐. 다시 한번 해보고. 4.28이 나왔다? 5.43이 나오잖아, 기자. 네, 4.32예요. 희한하다. 이해가 안 가네. 그냥 갈게요. 이해가 안 가. 내가 잘못했나 봐요. 자, 다 됐으면은요, 여기, 고정축 코어 있잖아요? 고정축 코어의 얘를 따와야 돼, 요거. 고정축 코어의 이 영상을 따오시고, 요걸 따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로로 눕혀요. 플러스 90도를 눌러가지고 가로로 90. 그리고, 가운데 중간점을 이용해서 선 하나 보조선 그려주시고, 이런 상태에서 얘를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끼우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요두개선 양쪽으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다 됐으면은 트림을 다 잘라요. 자르고 얘 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자르셔야 되는. 그리고 반대쪽 연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그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형상이. 홈을 파주는 거지. 그리고 다시 옆으로 가서, 무릎이 올라가서, 여기 깊이. 깊이가 3mm죠? 그러면 3mm만큼 여기 또 선을 그려주셔야 돼. 5엔터, 3엔터 하셔가지고 3mm만큼 위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잘 봐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남았냐면 요 선, 요 선이 필요하네. 여기 이 선이 이렇게 걸려야 되거든요. 지금 살짝 걸려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깎여 나가면 여기가 이제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바깥 라인 그 끝점을 경계를 잡고 여기를 깎아 주셔야 돼요. 여기 정확히 원이 안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깎아 줘야지 잘 나온 거예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셔야 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 주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요게 완성.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안쪽에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숨은 선 모양으로 변하는 거죠. 여기 나뉘겠구나. 양쪽으로 이렇게 숨은 선.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 근데 요거는 집어넣지 말게. 집어넣고 모양이 더안 좋다야. 얘가 또 별로네. 이런 식으로 해야겠는데.
표현하기 애매하네.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고요. 얘를 이제 블록으로 묶어주시고 다시 끼우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조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양쪽으로 이제 런너 쪽으로 수지가 흘러가는 거죠. 양쪽 그 터진 방향으로 다시 블록으로 묶어주시고 스프루브시 스프루브시 정면 그 다음에 E라는 단어를 집어넣기. 왜냐면 이제 두 번째니까. 얘를 다시 조립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런너 있잖아요, 기자. 아, 런너, 런너와 이렇게 연관이 있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아, 이게 원래는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네요. 자,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보기만 하세요. 보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거. 잠깐, 그러면은 요 홈도 팔 필요가 없네. 홈도 개립했네, 여기. 이거 홈을 팔 필요가 없었네. 그러면은 여기 또 이것도 지워 버려야겠고. 수정할 게 많네. 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네, 보니까. 이게 맞고요. 지금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립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어야 돼요. 얘가 90도로 꺾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투상이 이렇게 잡히는 거라서 여기에 이제 홈을 파야 돼요. 홈. 홈을 파는 거를 또 갖고 와보자고요. 요게 되겠죠. 이거. 이 홈을 파서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이 홈을 파오는 거예요. 이렇게 파와서. 아이고. 왜 안 되냐. 나와가지고. 여기 있었구나. 얘를 180도 돌려가지고 요거를 갖다 이제 붙이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홈을 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 작업을 해서 갖다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안 맞네, 방향이. 이런. 가자.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요게 이제 맞는 모양이고, 요걸 다시 묶어서 할게. 얘를 옮겨가지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런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는데 요거까지만 수정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제 요거 수정 좀 하세요. 요거 이제 지우세요. 요거 필요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요거 지우고 다시 마무리. 요거 없애세요. 홈을 팔 필요가 없었어요. 됐고, 그 다음에 부품도에 가가지고 요것도 수정하셔야겠죠. 판때기 요거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끝냅시다 이제. 자, 우리가 어제 여기 볼트 M10짜리 볼트까지 꽂았고요. 얘는 이제 수문선이 살아있는데, 이 수문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참고로 이제 수문선을 겹치게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선이 돼버려가지고 작업자가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부품도를 따라 이제 받았어요. 원래 이제 그려야 되는데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 보니까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워졌네요. 요거를 좀 복사를 해서 다시 메꿔주시고. 여기 이제 밀핀 들어간 자리죠. 밀핀 들어간 자리 4개를 더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터핀 들어간 자리 또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우선 1차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투상도에 없어요. 조립도에. 지금 여기서 다시 또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 명령어 이용해서 밑으로 한 30mm 띄워주시고 직계 모드로 띄우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두께가 지금 28이죠? 28에 가로 사이즈가 얼마인지 체크 좀 하고. 90에 28이네요. 그러면 REC 명령어. REC 명령 이용해서 끝점 찍고 골뱅이 90, -28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줍니다. 얘는 상밀판 하밀판 동시에 작업할 거예요. 이런 것도 처음이죠. 우리는 상밀판 하밀판 동시에 작업하는 거, 그런 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폭발시켜 주시고 분해 X엔터 5엔터 13엔터 하셔가지고 선을 하나 없애시켜 주시고요. 우선 바닥은요, 바닥은 요거만 들어가네요 지금. 하밀판 같은 경우에는 요 부싱 자리만 들어가면 되니까 요거만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가운데 있죠 요 자리,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 버리면은 요 스프로 부시 자리가, 스프로 로핀이죠? 스프로 로핀 자리가 사라져버려.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건 하나짜리로 봐요, 하나짜리. 이게, 요렇게 이제,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봐도. 영화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싱이 하나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짜리로 보세요.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내경 부품이죠.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요 안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비판, 하비판 조립을 하게 되면 요 단차 때문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죠. 못 움직이게끔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여기 중간에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떠서 요것도 블록을 묶을게, 참고로. 블록을 묶어가지고. 아, 좀 이따 묶읍시다. 그래서 아로 기능 이용해서 회전시켜주고, 마이너스 90도. 요거를 이제 여기 센터에다 이제 고정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이제 요거죠? 지금 보이는 형상. 요거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밀핀, 상밀판이죠? 밀판이죠, 밀판. 밀판을 안내해주는 부시 역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얘는 전체 표현은 안 돼요 지금. 얘는 이제 반띵 하셔야 돼. 얘 뒤쪽을 지워주시고, 왜냐면 반대쪽에다가 이제 뭘 표시해야 되냐면 요거 스프로 높인 자리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만 해주세요. 모양. 그리고 색깔을 달리 할까요? 얘 색깔 달리 합시다. 색깔을 다른 색깔로 지정 좀 해주세요. 구분되게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스프로 높인 자리 들어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따오고, 이렇게 복사를 좀 해서. 아로 기능.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얘를 여기다가 이제 묶으시면 되는 거죠. 갖다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스프로 높이 들어간 자리. 그렇게 해서 이제 묘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씩만. 여기다가, 여기는 리턴 핀. 오른쪽은 밀핀. 하나씩만 표시해주면 다 표현된 거죠.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리턴 핀 먼저. 그리고 리터 핀의 깊이가 들어가는데, 이 깊이는 우리가 정해야 되나봐요. 그럼 전에 쓰던 방식대로 가죠 뭐. 리터 핀, 리터 핀을 전에 쓰던 걸 갖다 불러와가지고 쓰면 되니까. 리터 핀 그렸나? 뭐야,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요걸 따옵시다. 스프링도 복사하세요, 두 개. 어차피 써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리터핀에 튀어나온 요 깊이 있잖아요. 요걸 참고하고. 원래는 이게 규격치 보고 그려야 되는데, 그냥 임시로 합시다. 8mm? 8mm면 충분한가? 충분하네요, 8mm. 8mm만 튀어나오게 하시고.